생강 파종 준비. 4월 19일 금요일 생강 파종을 준비한다. 생강은 쿠팡과 그리고 생강 판매하는 곳 두 군데서 구매했는데 역시 쿠팡은 정말 믿을 게 못 된다. 이게 너무 차이가 지는데 한쪽은 이렇게 실한 곳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양쪽 다 생강에 눈은 하나도 싹은 하나도 없는 거였다. 그런데 분명히 종자용으로 판다고 해갖고 샀는데 쿠팡 생강 어떻게 이렇게 쪼잘한 이런 것들만 참 이런 쓰레기들만 모아서 보내주기도 너무 힘든 것 같다. 쿠팡에서 양파도 실망하고 실패했는데 생강까지라서 이제 다시는 쿠팡에서 모종과 관련된 건 사지 않을 예정이다. 그리고 지금 싹을 물 뿌리고 일주일 동안 베란다에다 뚜껑 덮고서 놨는데 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다. 이쪽은 더 좀 많이 산 거고 이거 1kg라고 했는데 야 어떻게 생강을 1kg를 아무리 산다 해도 씨앗용 분명 자기들이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정말 너무 쿠팡 생강 양심 없다. 아무리 판매라지만은 좀 양심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생강 여기도 생강이 씨가 하나도 안 나와서 아니지 새싹이 안 나온 거여갖고 이렇게 물을 뿌려갖고 싹을 튀었다. 문제는 같은 날 도착했는데 같은 날 싹을 튀었는데 얘는 그래도 몇 개라도 생강 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이거는 이런 쭉쟁이를 보내줬더니 생강이 물 뿌려서 싹나게 눈 튀는데 다 썩었다는 거다. 진짜 쿠팡 생강 해도 너무한다. 내가 업체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줘? 진짜? 여기까지만이다. 아유 니네 망할까봐. 그래도 양심은 좀 지키고 살아라 쿠팡아. 아니 쿠팡 생강아. 뭐 좋다고 해서 했는데 좋기는 개뿔. 아무튼 이 생강은 이 아줌마도 눈 하나도 안 튀우고 보내줘갖고 파종을 일주일을 넘게 했어 하는 거다. 혹시나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 정도로 했을 때 또 내일 비가 올 거라고 해갖고 지금 생강을 심으려고 한다.